형사인가 뭐 나온 거 있었죠 옛날에. 아 형사는 아니고요 남장을 했었죠. 그게 뭐였잖아요. 가슴 달린 남자. 아 맞아. 남자 패션 했잖아요. 아 그치. 붕대신도 뭐 있었죠. 이렇게 딱 보고 나 기억나. 까지 거 남자 한번 해볼까? 근데 시계 오늘 시간 어때? 어? 아 그때나 그 충격이었는데. 근데 얼굴은 또 너무 예뻤잖아. 그러니까. 아 근데 그 당시에 되게 남자로 오해 많이 받았어. 아, 커튼 머리에 수트도 약간 어깨 뽕을 좀 일부러. 살렸고. 그다음에 그 당시 뭐 키높이 아닌 키높이를 신었고. 그러니까 그건 데뷔... 오디션 보신 게 아니라 그냥 뭐 제의가 들은 거야 뭐. 아 그러니까 신수수 감독님이 여기 하신 건데 손지창하고 좀 친분이 있었나 봐. 근데 손지창이 우리대 천국 할 때잖아. 나도 거기 나왔었고. 이제 저기 박선영이라고 있는데 약간 좀 보이스한 스타일이다.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봤는데 그 당시는 머리가 여기 단발컷이었어. 긴 단발컷이었어. 그래서 감독님이 아 이렇게 보시더니 혹시 커트 머리면 얼굴이 어떨지가 궁금한 거. 여자들 커트 쳐놨을 때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졸업사진에 찍었던 사진 그걸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오케이 하고 대본을 주신 거야 하라고. 너무 쉽게 첫 배역을 그냥 맡은 거지. 와. 그럼 기수 중에는 제일 먼저 데뷔한 제일 먼저 영화로 데뷔하고 나가는 거지. 처음에 이제 감독 처음 씬이 뭐였냐면 그때 이제 회사 씬이 있고 약간 단별 머리 이런 씬이었다 그러면 이제 딱 이제 회사 때려치고 이제 커트하고 명동에 가서 정장을 딱 입고 이제 이렇게 땀 이러고 이제 나오는 게 그저 그걸 하려고 이제 명동을 간 거야. 이제 안에 왜 가게에다 막 설치하잖아요. 카메라 설치한 동안 바깥에 이제 정장을 입고 이렇게 나와서 그냥 서 있었어. 또 지나가던 아주머니 날 보더니 이런 거. 어머 무슨 남자가 저렇게 곱상하게 잘생겼대. 아이고 이쁘게 생겼냐고 지나간 거야. 근데 야, 감독님이 성공이다. 그걸 소리 들으신 거야. 앉아있다 그랬더니 피시시 웃으시더라고. 난리 났었어 그때. 장난 아니야. 그때 상대 배우 누구였죠? 언니만 기억나. 최민수 선수. 어머? 있지? 최민수 선배님이. 상대였지 상대. 그분은 뭐 여자 역할이에요 남자 역할? 아, 그 남잔데? 내가 같은 남잔데? 자꾸 여자친구 느끼면은 막 이렇게 그래서 자기 성의 성 정체성을 느끼면서 막 그런 걸 연기해 주셨어. 너무 잘해 주셨지. 너무 잘해 주셨지. 요런 동작 좀 삼가해 줄 수 없어? 어? 내 여자하고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헷갈린단 말이야. 카리스마가 있잖아. 그럼 이제 위에서 막 밥 먹다가 막 싸워갖고 탁 내가 때려. 그러면 탁 맞아서 오, 저 생각보다 손이 매운데? 이 대사를 해야 되는데 슛 들어간 또 그때 야 그 때려야지 이러고 진짜 때려 진짜 때려 진짜 때리래. 그래서 아씨 진짜 때려 오케이. 근데 그냥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손이 말렸어. 탁 제대로 맞은 거지. 잘 때렸네. 잘 때렸어. 짝소리가 나면서 돌아가셨는데 너무 아파 못 돌아온 거지. 그래서 NG가 난 거야. 뭐 하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나 그 영화 다시 보고 싶다. 근데 거기에 복수전이 옥상에서 내가 따귀를 맞는 신이 있어. 근데 진짜 세게 맞았어. 그래갖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근데 이렇게까지 맞으면서 울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맞았는데 근데 진짜 리얼하게 연기를 했어. 근데 나중에 선배님이 딱 오시게 그 얘기 하더라고. 너 그 다음 신이 우는 거라 내가 좀 세게 때렸어. 그래서 너무 오해는 하지 마. 그래서 선배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울었습니다. 제가 그랬어. 약간 그래서 상도 해. 상 받지 않으셨어요? 응. 영화제 신상 받았지. 영화 평론가상 신의상. 응. 영평제. 그건 대박났지. 와 감독님. 그 영화사가 쓰러져가다 다시 일어났지. 근데 약간 시청자분들이 이 영화 다시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얘기 들으면 요거하고 약간 요 장면이 요 장면인가? 아니요. 그래서 보면 재밌지. 그렇지. 아니 근데 약간 저는 오늘 좀 느낀 게 언니가 좀 텐션이 좋고 지금 안정환 선수가 왔기 때문에 뭔가 더 신이나 보이거든요 조금? 신이나.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뭐 축구 너무 좋아했고 그전부터 레전드시잖아. 항상 존경하고 보는데 요즘에 또 감독님으로 또 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감독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볼까? 그렇죠. 난 계속. 그냥 그 가슴 달린 남자처럼 그냥 남자라고 치고 오빠 문찬이 좀 뭐 커트머리 자르시고 양복 입고 가셔서 아니 저 남자입니다 해서 안정환 감독님 받아주세요 좋다, 해가지고 좋다 안 돼. 그 영화 연기처럼 처음에 내가 왜 이렇게 축구 얘기만 하는 거야? 아 처음에 골 때는 봤는데 그 축구를 다 안 해보신 분들 하더라고. 맞아. 달리는 달릴 수 있어. 맞아. 빠르든 안 빠르든. 스톱을 못 해.
아, 그래서 자동차랑 똑같아. 자동차는 달리는 것보다 스톱이 제일 중요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거기 신봉선이. 그렇지. 다쳤잖아. 그러니까 봉선이. 신봉선이가 달려오는데 키가 자꾸 지금 덩치가 있잖아요. 코뿔소가 달려오는 느낌. 바바박 오는데 스탑을 안 하더라고요. 스톱이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피했어. 왜냐면 이렇게 근데 두 번째도 그렇게 오길래 가서 얘기해서 조용히 시합 중에 가갖고 너 한 번만 이렇게 또 뛰어 들어오면 그 당시 이렇게 안 피해 내 던질 거야.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다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시합이 끝나고 나서 가서 봉선아 내가 아까 시합 중에는 말을 좀 세게 했는데 너 다칠까 봐. 그래서 내가 그냥 얘기를 이렇게 한 거. 왜냐면 나도 나를 방어하다 보면 널 던지면 네가 다치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그 얘기한 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 그냥 좋았어요. 너무 선수처럼 하는데? 아니 그리고 그 자존심 있잖아.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파일럿 할 때 우승팀이었고 두 번째 경기 여섯 팀 할 때 우리가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존심 있지 않아요? 매번 이기는 경기 하는 자존심? 어쨌든 방송 나가는 거잖아. 지는 것도 나가는 거고 이긴 거 나가고 기왕이면 좋은 거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순간 거기 그 프로가 점점점 회차가 갈수록 진짜 진심인 사람 다 진심이야. 그러니까 진심인 사람만 와서 하는 게 맞아. 그 단체 경기는.